자, 매트 이용한 두 번째 동작은 암 오프닝 동작을 들어갈 거고, 먼저 이렇게 스펀지를 준비를 해주시는데, 스펀지가 없으면 그냥 베개 있죠, 집에. 베개 끼고 하셔도 돼요. 자, 우리 머리를 이렇게 누워주시고, 띠띠머리이기 때문에. 자, 머리 조심해서 누워주세요. 자, 먼저 우리 경추에서부터 척추 끝나는 우리 꼬리뼈 지점까지 일직선상을 만들 거예요. 우리 왼쪽 옆구리 꺼지지 않도록 너무 편하게 누워 계시면 안 되고 살짝 들어주시고, 우리 손끝을 다 맞춰서 앞으로 나란히. 자, 골반은 중립으로 맞춰주실 거예요. 골반 말려있지 않도록. 그대로 우리 골반이 뒤쪽으로 틀어지지 않게 우리 갈비뼈만 회전한다고 생각하시면서 흉추를 뒤쪽으로 열어주세요. 이때 시선도 같이 움직여주시면서 앞쪽에 있는 우리 흉근, 그 다음에 우리 갈비뼈 옆쪽에 붙어있는 근육들이 다 싹 늘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천천히 손을 모아서 돌아와 주시면 돼요. 이때 손목이 틀어지지 않도록 손날 똑같이 맞춰서 돌아와 주실 거예요. 그대로 시선과 같이 회전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 앞쪽을 바라보면서 가볼게요. 자, 그대로 우리 가슴 한 번씩 열어주시고, 오른쪽 가슴을 천장으로 연단 느낌으로 오픈. 그대로 호흡 천천히 마시면서 제자리. 이때 왼쪽 어깨 너무 찝혀있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면서 가볼 거예요. 일영씨, 아무런 리액션이 안 들리는데 지금 어떻게 된 일이죠? 네, 너무 시원해요. 너무 시원해요? 네, 아, 이렇게 시원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팔만 벌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시원해요? 그렇죠, 너무 시원하죠. 네. 진짜 어깨가 쭉 말린 어깨가 이렇게 기지개 펴면서 펴지는 느낌이 딱 드신다니까요. 너무 좋아요. 제가 길령 씨 동작을 한번 제가 잡아드릴게요. 네. 자, 먼저 뒤쪽을 잡아주셔야 돼요. 골반을 잡아주시고, 어깨, 우리 경추에서부터 흉추, 어깨 라인이 뒤로 회전해 주실 거예요. 이때 우리 등 말리지 않도록 시선과 같이, 턱끝이 같이 돌아가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 수평 유지해 주시면서 손등이 바닥이랑 가깝게. 이때 허리 쪽 통증 있으신 분들은 잠깐 이 동작 삼가해 주시고, 마시면서 천천히 시선이랑 손끝이랑 같이 모아서 돌아와 주시면 돼요. 잘하셨어요. 저랑 같이 세 번만 더 반복해 보실게요. 자, 이쯤에서 우리 여러분들은 반대쪽 진행해 주시고, 저희는 계속 오른쪽만 진행해 보실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무릎을 접고 꼬리뼈 맞추고 옆구리 들어주세요. 호흡 천천히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후 내쉬면서 열어주시고 한 10초에서 30초 정도 유지하셨다가 천천히 호흡 마시면서 돌아와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그대로 회전. 그렇죠. 점점 손끝 가까워지는 거 보이시죠? 호흡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돌아와주세요. 미세하게 점점 늘어나고 있어. 자, 여기서 이제 일어나주시면 되세요. 잘까봐 내가 빨리 일어나야 되겠어. 자, 이렇게 저희 두 번째 동작 마무리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